한산 스님의 궁금한 불교 이야기. 이 시간 황용사 주지 황산 스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춥죠? 이렇게 겨울이 되면 시베리아의 추위가 내려와서 시베리아 바람이 불게 되는데 요즘 같은 날씨가 시베리아 쪽에 있는 바람이 내려오게 됐어요. 엊그저께만 해도 미세먼지가 많고 약간 이제 온화하고 그랬는데 이때는 이제 시베리아 바람이 아니고 중국 쪽에 중국 상해 쪽이라 할까요? 그쪽에 중국 동쪽에 있는 바람들, 중국 본토에 있는 바람이 바다 건너서 우리나라에 와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던 거고요. 갑자기 이 동해안 쪽에 울릉도 그 근처에 그쪽부터 저기압이 크게 처음엔 작게 발달했는데 갑자기 엄청 크게 발달하면서 저기압이 이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고기압의 기압들을 땡기면서 바람이 막 세게 불고 그리고 온도가 엄청 시베리아 바람을 땡기면서 온도가 엄청 내려갔습니다. 울산 쪽에는 눈이 안 오는데 다른 지역에는 눈이 오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눈이 왔을 때 저는 이 스님이 한 번씩 떠올립니다. 설잠 스님이라고요. 설잠. 법명이 설잠 스님이에요. 설은 눈설자고요. 잠자는 이제 그 봉우리 잠자인데 잠하면 꼭 이제 수면에 취한다, 잠들었다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눈봉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름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김시습. 네. 매월당 김시습인데요. 매월당 김시습은 스님이기도 했습니다. 출가했었어요. 스님으로서 거의 평생을 살으셨던 분이죠. 천재 소리를 들으셨어요. 오세 동자, 오세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악산에 가면 봉정암이 있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절이 오세암이거든요. 오세암은 오세 동자가 깨달음을 이루렀다라는 그런 절인데요. 오세 동자가 이제 이렇게 혼자 절에 남겨 있을 때 이렇게 그 참선을 하다가 일부러 참선한 건 아니고 이렇게 탁발을 하던 그 스님께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여기를 보고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올 때까지 보고 있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며칠 후에 그 스님께서 돌아왔는데 그때 와보니까 얘가 깨달음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5살 아이가 깨달음을 얻었다라 그래서 오세암이라고도 하는데 김시습이 머물러서 오세암이라고 한다는 설도 있고 합니다. 김시습은 오세동자로, 오세천재로 유명하죠. 김오세, 오세신동 이렇게 하는데 오세 5살에 중용과 대학에 통달했다라고 그래요. 이 너무 유명해서 제주, 뛰어난 제주의 사람들의 총애를 받았는데 세종대왕이 이제 그 소문을 듣고는 김시습을 불렀어요. 궁궐로 불러서 시험을 했는데요. 네 이름을 가지고 한번 시를 지어보거라 했더니 올 때 강보에 쌓여 있던 김시습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제 글을 잘 읽지, 한문으로 한 거예요. 한문으로. 글을 잘하게 또 산수화그와 그려진 병풍을 보고 한번 시를 지어보라 했더니 작은 정자와 배 안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시를 썼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종은 너무 감탄해가지고 야 네가 크면 학문이 다 이루어지겠구나. 학문이 다 이루어지거든 그때 크게 기용하겠다 라면서 비단 30피를 줘서 보냈어요. 그리고 비단 30피를 양이 많잖아요. 그 어떻게 가져가나 이제 시종에게 따로 보내는 게 아니라 30피를 갖고 와라 해서 이제 얘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 30피를 다 가져가려고 이렇게 그 허리에다가 이제
비단을 줄줄 말아가지고 그걸 다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는 기특해가지고 껄껄껄 웃으면서 참 인재다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김시숙은 20살 때쯤에 이제 저라고 그전부터 저라고 인연이 있었어요. 18살에 송강사에 가서 그 한모스님의 제자인 선승 준상인으로부터 참선 지도도 받고 했는데요. 20살 때쯤에는 이제 그 삼각산 중흥사에 잠깐 들어가서 아, 무술 좀 연마해야지 뭐 이러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런데 그때 이제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때 뭐 사육신, 생육신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제 이때 이제 이렇게 김시숙은 생육신으로 임명해요. 사육신은 돌아가신 분들. 이때 그 사도 그 단종 폐위를 하고 수양대군이 이렇게 그 집권했던 이때에 죽은 분들은 사육신. 살아있으면서 평생을 관직에 오르지 않고 한탄했던 그런 분은 생육신인데 열당 김시습도 설잠스님도 그분 중에 한 분이 됩니다. 유가로 시작해서 불가로서 생을 마감한 스님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당시의 별명이 불심유관이다. 불심을 가진 유생이다. 뭐 그렇게 또 심유천불이다 해가지고 마음은 유생에 있는데 또 불교로 바꿨다 뭐 이렇게 개종을 했다 뭐 이런 말이 있었고 또 적불반광이라고도 그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부처님의 궤적을 따라가서 따라간 미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그렇게 그 별명처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서삼경을 5살 때 다 떼었다니까 뭐 그 사서삼경을 달달달 외우는 뭐 천재이니까 유학자들은 꽤 안타까워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5세부터 또 세종대왕에게 또 가서 인정도 받고 하니까 친구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같이 동문수학하고 시를 읽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던지고 절로 들어가서 출가를 했으니까요. 스님은 이제 그 서울에서 출생하셨고요. 저서로서는 이제 금오신화 시편담 요해. 금오신화는 다들 알죠. 최초의 한문 소설 이래가지고 시편담 요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 불교 교리를 얘기하신 거고. 또 시서 유록들이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스님께서는 이제 화엄사상, 법화사상에 굉장히 그 심오한 경지에 이르고를 했는데요. 저술을 몇 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당시가 15세기 중반부터 15세기 말이니까 이때는 불교 암흑시대인데 그때 부처님의 해명을 이은 암흑시대에 부처님의 해명을 이은 좀 특별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이제 지혜를 가진 이를 생이지지 나면서부터 다 아는 사람을 생이지지라고 생이지지 너무 부럽지 않아요? 태어나서 아주 천재야 신동 그리고 천재성 신동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사라진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천재 신동이 더 이어지고 더 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 생에는 우리도 좀 천재로 생이지지로 태어나면 안 될까요? 생이지지 어떻게 하면 다음 생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 천재로 태어날까요? 이제 원력을 세우시면 돼요. 그리고 경전을 독송하면 천재로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태교에도 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 이 금강경 같은 경전을 쭉 계속 독송하면 아이가 굉장히 지혜로운 아이가 태어나기가 쉽죠. 이 사람에게는 분위기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의식이라는 것이 작용이 되는데 마음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동해지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그 성남동에 이제 젊음의 거리 가면 거기 가면 거기에 맞는 느낌이 이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정자 해변에 가면 정자 해변에 가서 이렇게 바다가 찰싹찰싹 파도가 치는 걸 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전쟁터에 가면 전쟁터의 느낌이 일어나고 시장통에 가면 시장통의 느낌이 일어나고 또 어디 연설장이나 뭐 학교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데 느낌이 생각들이 일어나요. 내 마음은 주변에 이렇게 상황들이 연동해서 마음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태아를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그대로 아이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경전을 계속 읽게 되면 경전이라는 것은 사실 반야신경, 화엄경, 뭐 법화경, 금강경은 좀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독송하고 사경하고 이렇게 하면 깊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천재성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가진. 태어날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 딱 정보가 딱 픽싱이 돼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고 나서도 개발을 통해서 좀 달라지기도 달라집니다만 태어날 때 딱 픽싱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시를 물어보고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지적 성향인지 행동가인지 아니면 이렇게 그 관리자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태아로 임신돼 있을 때 계속해서 경전을 독송해주면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태아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재능의 20% 30% 이상의 그런 지적 능력이 더 좋은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마음이라는 건 참 묘해요. 이렇게 마음은 다루기가 참 까다로운 거예요. 마음을 잘 다루는 사람은 잘 만나기 어렵죠. 너무 오만하거나, 너무 이기소침하거나, 너무 자폐적이거나, 너무 생각이 없거나, 뭐 이렇게 또 어떤 충격이 있으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배신당하거나 실패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오는 사람들이 오는 충격은 굉장히 커서 그것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마음 공부, 기도를 한다는 건 마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해야지?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생기는 그 복잡다단한 그런 것에서 마음 조절을 잘 해가면서 늘 깨어있는 상황과 늘 행복한 상황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 우리가 이제 행복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좋거든요. 늘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몸의 건강이 가벼운 몸, 머리가 맑은 몸, 가뿐한 몸,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가뿐해. 그리고 뭐 몇 시간 동안 일을 해도 몸이 가뿐해. 이러면 정말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허리가 아프고 위가 아프고 머리가 띵하니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귀가 잘 안 들리고 뭐 이래 되면 몸이 고장나서 괴로움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것이 계속 나를 짓눌러서 힘들잖아요. 마음도 그렇거든요. 마음도 힘들어. 뭐 울분이든 원한이든 아니면 답답함이든 뭐 괴로움이든 뭐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힘들어.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싸우는 일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이렇게 좌절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마음은 더 힘들거든요. 그럼 기도하세요. 그래서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좀 나아지는 듯 하다가 기도를 하니까 금강경도 독송하고 108배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좀 나아지는 듯 하다가 또다시 어떤 일 딱 생기면 충격 어떤 갈등 생기면 다시 또 언제 공부했냐는 듯이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다시 원상태로 휙 돌아가고 힘들고 그런 것이 또 찾아오고 그래도 기도하다가 이렇게 좀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 힘든 일이 또 돼서 야 이거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뭐 별반 다르지 않나? 이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만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조절을 할 거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마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런 욕구를 자꾸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몸 관리랑 비슷해요. 아, 우리가 몸 관리를 계속 해야지. 그래, 식이요법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운동도 하고, 이런 식이요법과 운동을 깨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번씩 폭식을 하게 되고, 아니면 너무 달거나 뭐 인스턴트를 먹거나 먹는 것이 해서 제한이 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이제 몸이 이렇게 약해지거나 그 몸이 이상이 생기거나 살이 너무 찌거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게 스트레스인 것 같아도 스트레스긴 스트레스죠. 몸 관리 계속하는 게 먹는 거 또 운동하는 거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을 거니까 스트레스지. 하지만 그런 걸 제대로 해내는 사람은 늘 기쁘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람차자라고 하고, 왜냐하면 체력이 기반이 되고 몸매가 기반이 되고 이러니까 스스로 힘든 건 있어도 그걸 이겨내고 극복을 한다고요. 마음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일단 원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지 마음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마음관리를 놓는 순간 당장은 뭐 이렇게 큰 피해는 없지만 어떤 일들이 생기면 금방 마음이 꼬꾸라지기 마련이에요. 평상시에 긍정성을 늘 가지고 있고 통찰의 힘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충격을 받았다가 금방 다시 일어나고 금방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시 웃으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마음도 물길이 마음도 이렇게 길처럼 물길이나 찻길이나 왜 강의 물이라는 것이 비가 오고 나서 그 물이 흐르라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에도 그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생각의 길이 있어. 슬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갈등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무시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뭐 자기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기쁠 때 어떻게 되는지, 친구를 만났을 때, 또 형제를 만났을 때, 또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절에 갔을 때, 그 이외에 많은 것들일 때마다 내가 마음으로 행동하는 패턴들이 있다고요. 그 패턴들이 이렇게 우울하거나 부정적이거나 뭐 이래 되고 원망적이거나 한적이거나 이래 되면 이제 마음 관리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그러려면 치유가 필요한데요. 기도를 많이 해도 야 그거는 다시 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다시 또 그 패턴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법에 의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이제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미 이제 계곡의 패턴, 생각의 패턴들이 정해져서 그런 쪽으로 정해져 있으면 좀 더 많은 기도가 참회가 필요하고 좀 힘든 것을 받아들이고 해야 돼요. 아, 내 마음이 그런 이렇게 이런 패턴들이 나를 굉장히 힘들구나, 힘들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꼭 필요하겠죠. 그 상태에서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재행이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슬픔에 뿌리가 있는 게 아니고 괴로움에 이 답답함에 뿌리가 있는 게 좌절감에 뿌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잠깐 왔다 가는 구름들일 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구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맑은 하늘이 나타나기 마련이듯이 괴로움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이제 맑음이 또 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겨나는 삶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고 있는 거 있다고 막 생각을 하고 집착을 하면 괴로움이 더 커지고요. 아, 내가 가상세계 이 한 번의 생을 또 받아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거는 가상세계다. 아, 이거는 메타버스의 세계다. 이제 매트리스의 세계다.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내가 이제 영화를 찍고 있다.
나만의 내가 주인공인 나의 영화를 찍고 있는 거지. 대본은 조금씩 수정할 수 있어. 나 이런 대본을 받았어도 내가 조금씩 수정하면서 살 거야. 뭐 이렇게 마인드를 좀 이제 이렇게 조금 초월적인 마인드를, 메타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김시습은 이런 메타적인 마인드를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죠. 현실 세계에 꿈도 있었죠. 그러니까 생육신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절에 들어와서도 세숙을 그리워하긴 그리워했습니다. 다시 또 이제 서울로 들어가가지고 한양으로 가서 친구들 권유에 따라서 결혼까지도 해보기도 했어요. 이 친구들이 하도 그 김시습 비교해서 하니까 결혼도 시켜봐가지고 우리 했는데 결국은 그 47살에 이제 이렇게 환속을 해서 안 씨를 아내로 맞았는데요. 그 여자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떴어요. 떴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조정에서 윤 씨 폐비 사건이 일어나니까요. 다시 또 출가해가지고 재출가해서 또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찾아든 곳이 충남의 부여 무량사로 들어가서 무량사에서 수행을 계속하셨습니다. 59세 일기로 세상을 마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시신을 절 옆에 안치하였다가 화장을 안 하고 안치하였다가 3년 후에 화장하려고 관을 열어보니까 안색이 죽을 때랑 똑같았다. 이제 3년 정도 지나면 그 더운 여름도 지나는데 부패가 돼야 되는데 부패되지 않고 3년 동안 생시와 똑같이 보여서 그래서 이제 김시습이 생불이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출가 후에 이렇게 득도를 어떻게 하고 깨달음 어떻게 하고 수행 과정이 어떻게 하고 그렇게 했는 거는 이제 잘 나오진 않는데요. 설악산으로 들어가 오세암을 짓고 그곳에 머무르다가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긴 한답니다. 어느 날 오도하여 이르기를 설리가 잘못 깊어 5년을 공들인 끝에 투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설리라는 건 선의 이치예요. 선의 이치가 좀 깊구나. 5년 공들여서 결국 투간했다. 이제 화두타파를 했다. 어떤 깨달음을 이뤘다. 스스로 이렇게 그 관문을 뚫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율곡 이이 그 심삼당의 아들이죠. 율곡 이이가 지은 김시습전에는 육아 입장에서 그를 평하기를 마음은 유에 있지만 자취는 불이 되어 사람들에게 괴이하게 보였으니 일부러 미친 짓을 해서 속모습을 감추었다 라고 하면서 선과 도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그 큰 뜻을 알아 학문이 깊은 노승과 명승들도 그의 날카로운 논지에 맞설 수가 없었다. 그렇게 율곡이가 평했다고 합니다. 출가 후에 전국을 떠돌면서 설잠 김시습은 29세 되던 해에 책을 구하기 위해서 서울로 왔다가요. 효령대군의 부탁으로 내불당에서 세조의 불경 언해 사업을 돕게 됩니다. 세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출가했는데 이제 효령대군이 부탁해가지고 세조 9년입니다. 세조의 불경 사업. 세조는 이제 그 친불왕이죠. 부처님 숭불왕이에요. 불교를 숭상했던 조선시대 몇 안 되는 왕이죠. 정책적으로 불교를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불교를 후원을 강하게 해준 왕은 아마 세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조선 왕조 27대, 28대 이렇게 많은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조만이 공식적으로 불교를 굉장히 후원을 해주고 또 불교의 문화사업을 특히 경전 편찬사업을 뭐 절을 세우는 상원사 같은 절을 세우는 불사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불경을 언해로 한글을 우리 한글이 지금 이렇게 쓰여지게 하는 것은 세종대왕님께서 창제하시고
세조가 유포를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 만들 때 이제 효령대군하고 무슨 수양대군하고 안평대군하고 이런 대군들하고 같이 만들었다고도 하거든요. 그걸 같이 만들었던 세조는 그 불경 그 한글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유포하기 위해서 불경을 이제 언어로 한글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국가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경들이 이때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요. 김시습도 이때 그 불경 언해 사업을 돕고 잠깐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영남지방으로 떠나자 잠깐 돕다가 영남지방으로 떠나자 세조는 효령대군을 내세워 원각상 낙성법회에 참가하도록 명을 내려 서울로 다시 불러들었어요. 세조는 서울에 올라온 설잠을 원각사에 머물도록 수차 요청했으나 그는 이를 거절하고 경주 남산의 금오산실로 갔습니다. 서울에 머물던 당시에 설잠은 세조 개인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지 않았는지 세조의 승불 사업을 찬송한 신문을 여러 편 남겼다라고 그래요. 31세 때 금오산실에 정착한 설잠은 그곳에서 7년간 머물면서 금오신화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고 합니다. 37세가 되던 해 봄에 성종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서울에서 머물렀는데요. 그전에도 그랬지만 설잠 김시습은 서울에서 교분이 있던 서거정을 비롯해 그가 경멸하던 정찬송과 김수원, 신숙주 등 고위 관료들을 만나면 닥치는 대로 모욕을 주고 매도했다라고 그래요. 율곡은 이에 대해서 재상들을 꾸짖고 매도한 적이 수없이 많았지만 설잠에게 시비를 건 자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설잠 스님께서는 이제 출가한 스님이고 또 워낙 천재이고 또 불경에 대해서도 뭐 그러니까 유부를 전부 다 통달하신 분입니다. 또 이렇게 또 국가에 이렇게 왕들이 또 살아 세조도 굉장히 이렇게 그 설잠 김시습을 우대를 해줬고 또 성종도 이렇게 설잠 불러들이긴 했는데요. 본인께서 이제 벼슬의 뜻이었고 또 세조에 대해서는 이제 생육신이다 보니까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부당한 일을 겪고는 그 생육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폐륜적인 그런 왕을 찬탈했던 그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스님이고 하기도 하고 또 불경을 언해를 하니까 신심도 있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유교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스님으로서 출가한 스님으로서 부처님의 지혜를 널리 세상에 펴고자 하는 그런 이제 거대한 권력도 있으셔서 불경 언해 사업을 하는데 하는 세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고 불경 언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탄의 글도 지었다라고 그래 합니다. 또 이렇게 뭐 당시에 신숙주라든지 김수원 뭐 이런 사람들은 대재상들인데 이런 분들을 꾸짖고 막 뭐 욕설을 하고 막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설잠 김시습이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고 해도 이 신숙주나 김수원 이런 분들은 다들 아시니까 그래서 다 넘어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운 우리 이렇게 조선시대 천재이자 안타까운 인재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스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그 저서도 남기시고 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국가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천재가 제대로 중용되지 않아서 안타깝긴 합니다. 설잠 눈뽕우리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법명이 본인께서 지었을려나? 본래 스님은 법명을 은사스님이 지어주는데요. 김시습 매월당 김시습을 생각하면 천재라는 분 내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추위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마음 관리는 정말 정말 중요해요. 몸 관리도 중요하듯이 마음 관리를 잘 해내서 성공한 마인드를 가지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